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, CJ입니다. CJ. CJ가 22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. 이 월봉을 보시면 강한 반등이 오면서 33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주가가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2016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째 주가가 강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왜 33만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하락 압박을 받는가? 자,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. 이 종목의 잠재 자산, 투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, 미래의 가치를 먹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주식이죠. 자, CJ가 33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 분은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. 고수라고 하면 이 종목이 CJ가 무슨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는 종목인가?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CJ의 업종 자체를 보면 복합기업이잖아요. 뭐 아주 엄청난 뭐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. 그랬을 때 33만원을 놓고 보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면 야,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상승 모멘텀이 과연 있는 종목인가? 이런 걸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33만원에 고점을 치고 주가가 지금 2년째 급락을 하는 겁니다. 자, 동 종목은요, 지금 강하게 하방 압박이 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. 자, 잠재 자산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죠.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자,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게 꼭지 목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요, 쉽게 회복을 못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매물 압력을 받으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CJ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최저가에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빠져나올 종목인가,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때다. 자, 그런 기술적인 분석, 그 다음에 정확한 시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,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